삼참수와 다함수에 대해서 곡선 위의 x는 2인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2이고 복잡해. 다함수에 대해서 한번 fx는 써놓고 시작하자. 는 x-k의 3승이네. 그럼 얘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k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다. 세제곱이니까. 얘는 뭐 1대1 대응함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곡선 위의 점에서요, 접선의 기울기가 2이다. 그럼 일단 요 식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y'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y'은 f'x gx 플러스 fx g'x 이렇게 쓴다.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2는 이때 2를 넘는 f' e g e f e g' e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럼 g는 1 주어졌죠? 그럼 f' e 그 다음에 g'e는 1 주어졌죠? 프라임 fe는 2 이렇게 나온다. 얘가 지금 3차함수인데 식을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f'x를 먼저 해보자. f'x는요, f'x는 3x-k 제곱 한 다음에 x-k를 미분한데 계수가 1이니까 이대로 쓰시면 돼요. f'e는 3 e-k의 제곱 f2는 e-k의 3승 이렇게 나오지. 네, 뭐야, 똑같네. e-k를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 t의 3승 플러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므로 얘는 t 3승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2승. 얘는 1을 넣으면 성립하는데 조립제법을 쓰면 되겠다. 1 플러스 3 0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1 1 4 아닌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러면 1 3 0 마이너스 2 한다. 마이너스 1로 해보자. 얘는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니까요. t 플러스 1,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모든 실수 k 값의 곱은 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이제 t는 e-k를 넣어줘요. 대입하시면 3-k. 얘는 복잡하지만 괜찮아. 2차식은 얘 제곱이니까요.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그리고 얘는 4 마이너스 2k 이렇게 된다. 계산하시면요, k 제곱 마이너스 6k 이미 답은 나왔어. 그 다음에 뭐니, 4 4 8인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6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 k 값의 곱은 얘는 이 두 근의 k 두 근은 곱이 6이죠. 여기는 k가 3이에요. 그러니까 6, 3, 18 이렇게 나오십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지막은 구하시면 돼요. 이걸 하나하나 구할 필요는 없는 거야. 얘는 물론 실근이 나오겠지만 루트 값이 나와서 계산할 수가 어렵다,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 이렇게 해서 곱, 곱 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한번.